91통 큰 통독 가이드. 오늘 읽을 본문은 민수기 15장에서 27장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가르치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광야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 26:12.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 21:3. 광야는 분명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은혜를 맛보는 장소일 뿐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의 쓰라림도 경험하는 곳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으로 20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목마름의 이유로 다투고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이에 백성들의 불평을 잘 참아왔던 모세도 결국 혈기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위의 결과는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불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노뱀을 만들어 달게 한 후 그것을 쳐다봄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 34.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이미 구약의 사건들 속에서 계속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24장에는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코 작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상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복과 저주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발락에게 가는 과정 중에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알리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7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40년의 척박한 광야를 지났지만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그 수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슬로보앗 여인의 기업 분배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보는 결국 믿음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민 15장 41절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91통 큰 통독 가이드 11일차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